know that this seems overdue. 아, 저렇게 자는 거예요? I know that this seems overdue. 예쁘다. 당신 예쁘다. 아, 보통 좀 더 이렇게 아이고. 안 해보니까 꿈을 꿨나요, 악몽을? 아침 잠이 좀 많으신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오. 아, 저렇게 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카엘 셰프 남편? 남편이요. 와이프 박은희입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저희 불가리아에서 온 미카엘 아슈미노프입니다. 한국에서 미카엘 하고 아이씨 다시 너무 길었어. 자기가 하고 자기가 잘. 너무 길어. 옆에 계시는 박은희 남편입니다. 저희는 결혼 1년 6개월 정도. 신혼이네. 무용 전공을 해서 무용으로 쭉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요가, 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무용하는 분들이 이제 뭐 허리 이런 데가 많이 다치더라고요. 서로한테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세요? 아주 잘 챙기는 사람. 모든 거 다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요. 모든 문제하고 모든 시츄에이션, 모든 일 아주 잘 해결하고 있어요. 남편은 항상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총동원해서 저한테 다 해주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텀블러에 커피, 물 챙겨주고 무거운 거 있을 때는 달려와서 무거운 거 들지 마, 이런 건 내가 할게. 기분? 지금만의 약간 고생을 하는 동상 이모 같은 게 있나요? 잠시만. 동상 이모 무슨 뜻인지 아직도 저 아, 그거 나왔네. 이모 그 이모 아니야. 아무나. 오케이. 이모. 이모.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다른 거? 반대 것이 있는 거? 반대 것이 있는 거. 조금 저는 화장을 평소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미쇼는 화장을 많이 하고 가슴도 퍽 이렇게 드러내는 옷을 막 좋아해요. 아, 미카엘이? 제가 막 그렇게 입는 게 좋대요. 쭉쭉빵빵. 쭉빵빵. 나쁜 말이야? 야. 아니, 이런 거 입으면 얼마나 멋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데 우리가 그냥 조금 자기 내 눈에 엄청 섹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자신 있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보여줘. 보여줘. 보여달래. 얼굴이나 신체 부위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런 게 참 예뻐요. 정말 외모적으로는 부러운 거, 속눈썹. 아, 속눈썹이 길죠. 얄미울 정도로 부러워요. 나도 저런 속눈썹 갖고 싶다. 저는 미쇼한테 그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당신 오늘은 왜 더 예뻐? 일단 미소 너무 좋아요. 예. 그러지 마. 그리고 눈. 눈이랑 미소 너무 좋아요. 눈만 보면 너무 좋아요. 한상 누가 이런 거.
있어요. 아, 쌍꺼풀 항상... 수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 더 잘하고. 그러고 이제 아내는 한 2시간 자는 거죠? 이모. 이모랑 같이 살아요? 아, 아, 얘 이름이 이모. 애기다, 애기 고양이다. 어, 고양이 아, 많이 크네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기. 크기가 좀 나, 네, 키가 좀 크니까. 어. 아, 190이야? 저희 지금 1년 동안 사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저희 진짜 부모님 집에 잠깐만 있는 잠깐만, 줄 알았어요. 예. 미쇼가 가게 접고서 집을 빼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부모님 집으로 다 저희 지금 짐이 곳곳에 다. 어. 짐이 무덤 짐 많이 해서. 아. 진짜 이상한 게 뭐. 왜, 왜요? 숨어져 있어야지.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바다라고. 방에서 쓰던 거. 아! 가진기부터 해서. 오, 야, 야, 야. 아, 가게 지금까지 여기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 지금 가게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럼? 어머! 야, 이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능하구나. 어휴, 맛있겠다, 이거. 아, 요건 살짝 매운 거. 어우, 뭐 그냥 장인장모가 아주 뭐 요즘 양식은 아주 원 없이 먹겠네. 아유, 너무 좋다. 야. 어, 예. 라디오 이제 다 잡히니까. 어. 뭐지? 요구르트는 전 세계에 있겠지만 불가리아 유명해요. 아, 이거 이거. 균 자체 불가리아 균이 불가리아에서 사는 균이 달라요. 숲, 샐러드, 에피타이저, 메인, 소스, 화장품 뭐 아플 때도 발라 뭐 그냥. 아, 아플 때도 발라요? 어. 거의 뭐 불가리아 뭐 만병통치약이네. 네. 그죠? 굉장히 빨라. 아, 된장 발효 드시죠. 아, 맞죠, 우리한테 맞죠. 된장 있으면 저거겠네. 저도 발효니까. 아버님. 니카일 음식의 특징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맛이 건강하고 기본 베이스가 이제 요거트 베이스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음식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어 아주. 네. 식재료구나. 그냥 일반 빵. 숙소한 빵 말고 그냥 조금 드라이 이스트로 만든 거. 와. 웬만하면 저 빵 그냥 사다 먹는데 역시 뭐 시어프라 다르네. 아, 부모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불가리아 사람은 젓가락으로 빵을 만든다.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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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10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예, 그냥 밀가루 이스트하고 물로 소금. 왜냐면 주변에 너무 따라 빵이 그래서 네. 입이 안 맞잖아요. 그래요. 주변 빵이 약간 이제 파는 빵들이 약간 자극적일 수 있죠. 아, 부풀어 오른다.
아, 저렇게. 와. 우와. 오, 좋네. 잘하네. 어. 아, 진짜. 와. 와. 뭘 쓰시는데? 뭘 적네요? 뭐예요 저게? 국가기밀? 아니 지금 왜냐면 지금 불가리아고 7, 8시간 정도 차이 난데 그래서 완전 새벽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아 정보 프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아주머니 나온 거는 뉴트리셔니스트? 영양 그래서 지금 봄이 왔어요. 그럼 몸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많이 드셔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라디오에서 건강 프로를 듣는군요. 예, 그런 거 듣으면 울렁 메모하는군요. 야, 여기 진짜 언니가 만드시는 거예요? 와. 요것도 이제 좀 발효를 또 해놓고 아, 예, 그리고 우유통을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으로 우유통을 쓰시면 됩니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2시까지 아유, 뭐 야, 어유 맛있겠다 이거. 오, 야, 아, 저거 먹어도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매일 저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매일매일. 네. 아, 이분도 참, 아 저러면서 스트레칭을 하는구나. 무용을 하셔가지고. 와, 자면서 일자. 아, 저게 스트레칭이 되네. 네. 아, 무용하셨던 분. 그러네. 이모. 개냥이네, 개냥이. 아빠 오라 그래. 아빠 오라 그래. 여보. 아, 뭐 뽀뽀하려고 오라고 그런 거였대? 아~ 응? 아, 운동 시켜주는 거예요, 저렇게? 아, 지금 나가라고, 예. 어머, 유연한 거 봐. 우와. 몸이 유연하니까. 우와.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많아요. 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온전히 사랑받는 느낌을 다 주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더 진하게 해줘도 되는데. 더 진하게 해줘도 되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스킨십 많이 하지? 뭐 좋겠다. 어?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내성적이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기까지가 힘들었어요. 사는 믹스지 또 가나 오지? 저기 그 헤드셋이요? 블루투스 예예 yeah. 예, 안녕하세요 전화하셨었죠? 아 네네네네네 두 개 다 저장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미쇼가 저의 직원이 된 거예요. 대표 저고 직원 하나 기본 월급 나가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제가 매니저이고 또 셀럽이고 주방 보조로서 식자재 관리 통화들 아내자 남편 나 그거 너무 힘들어. 네. 언제가 남편인지 언제가 네 감사합니다. 현장 나가셨어요? 거기 지금 그 시간에 차 막히겠다. 많이 막혀? 얼마나 걸려요 거기서? 알겠어요. 오늘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 와, 맛있겠네 이거 빵. 집에서 만든 빵. 커피 다 됐어. 응. 이제 빵 먹어야죠. 좀 시킬 거야? 따로 먹어도 괜찮고. 아, 오! 힘들었어. 난 그냥 바빴어. 바빴지? 재밌었어. 바쁜 거 좋잖아. 수염이 많이 자랐네. 네. 여기, 응? 그 로빈슨. 여기 원숭이도 살 것 같아. 로빈슨 크루소 알아? 여보, 여기서 원숭이가 뛰어오는 것 같아. 새끼 원숭이. 응. 지금 올라가고 있어. 이제 잘라야 되겠다. 스트레칭을 못했구나. 아내분이 오히려 오히려 좀 유럽분 같은 느낌이. 와. 아, 야, 맛있어 보여. 이게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안 봤 안 먹어봤는데. 알 것 같아. 아 초코야? 아침에 많이 먹어야 되니. 아. 뭐 쥐야? 아이고 아주 뭐 도리야 진짜. 맛있겠다. 부모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저 꿀도 불가리아 꿀인가 보다. 아니 그 꿀. 카라멜. 이것도 먹어. 응 같이 먹어. 아이고. 아유 잘 먹네. 결국. 우와. 오. 우리는 이렇게 안 먹는 것 같은데. 뭐야. 아 돼지 껍데기. 아 이거 뭐야? 이거 불가리아 음식이 아니고 폴란드 음식이에요.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왜?
조금 실수했어요. 그 네이지 껍질 있잖아요. 너무 바삭 튀겨서 먹기 조금 불편해요. 여보, 이거 폴란드 노래야? 응. 모시옹, 모시옹, 모시옹. 자기 좋아하는 폴란드 라디오. 모시옹. 전 세계 인터넷 라디오라서. 전 세계 가니까 그래서 우리 듣는 그 라디오 아니에요? 나 같은 놈들이 지금 한국 있잖아요. 나 같은 놈들이 지금 한국 있잖아요. 같은 놈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새끼. 나 같은 새끼. 처음 왔을 때 나 이상한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 반말밖에 안 배웠어. 아 반말로. 어떤 회장님. 근데 그 회장님 옆에 바디가드 한 20명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 맛있니? 그래 알았어. 옆에 지배인님이 아 난리 났어. 나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지배인님 앞으로 나한테 존댓말 쓰세요. 내가 송님한테 아 버섯 말고 버섯이라고 그랬어요. 어 그리고 아 안돼 어떤 단골 손님이 있어서 그 사람 교회 목사님? 근데 내가 목사님 맨날 그랬어요. 왜 목사이라고 네. 그래서 목에 이런 거 걸었냐고 나 혼자서 이렇게 스토리 만들어서 하게 기억하는 거 없어? 아 사람들이 맨날 아 여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돌싱이야 돌싱이야 돌싱이 됐으니까 돌싱이 됐으니까 아 자기도 돌싱이잖아요 자기도 돌싱이잖아요 야! 야! 난 법적으로 처녀거든? 아하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요즘 그럼요 나이도 있고 아 어 그렇죠 저희 처음에도 결혼했었어요 뭐 거의 다 그 몇 년 전에 이건 지금 내가 옛날에 했었으니까 아, 이혼하기 후에 또 방송 또 시작했어요. 아. 그때도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 가게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하고 마음도 되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정신없는 상태에서 아. 사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항상 일했었어요. 그때 방송 때문에 엄청 바빴어요. 가게 또 항상 또 나오고 일로 이제 아픔을 잊었구나. 사실은 미카엘 만나기 전에 제가 결혼을 했었었고 혼인신고를 안 해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헤어진 거예요. 아하, 얼마 안 돼서 조금 혼자 힘들어 하다가 또 금방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기운 차려서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어느 날 딱 전화 와서 미카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은이 만나서 약간 뭐 데스티니? 운영? 운영?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바로 밥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나는 옛날에 또 결혼하는 사람 나 이혼하는 사람이니까 다 얘기했어요. 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옆에 놀랐어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가. 만약에 마음에 들으면 그냥 여기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님 말고라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이 그냥 연애만 하더라도 나중에 만나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저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확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되게 예민하게 느껴요. 내가 바로 얘기했으니까? 미쇼가 그렇게 바로 얘기하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그래 하고 저도 다음 날 이제 전화로
나도 얘기를 할 게 있어. 사실 당신이 이런 얘기 할 때 난 놀랍지 않았어. 다 알고 있었어. 조금 어려운 시간에 소리 만나서 그게 가게도 접을 듯이 또 있어 그런 시간이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 같은 시간도 우리 연애도 했었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너무. 그래서 더 많이 덮었어요, 어려운 거는. 어차피 같이 살아니까 그냥 혼인 신고 합시다, 뭐 이렇게. 프로포즈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서 혼인 신고 했어요. 결혼식도 안 하고 못 했어요. 결혼식 그냥 우리 혼인 신고하고 저희 엄마 아빠랑 은희 엄마 아빠랑 우리 여섯 명이 만나서 밥 맛있게 먹고 그냥 사진 찍고 끝. 내가 그때만 그냥 꽃 하나만 샀어요. 이게 결혼 사진이에요, 그러면? 아, 예, 식당에서 그 그릇 지워서 그 개구리 말고 그 오리 두 마리 놓고. 아, 오리요. 아, 맞네. 저 앞에 오리 있는. 아, 오리. 그래서 엄마 아빠랑 밥 먹는데 많이 울었지, 우리. 예, 엄청 많이 울었어요. 나도 울고 언니도 울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나중에 뭐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합시다. 뭐 결혼인지 뭔지 뭐.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뭐 어떻게 드레스 입고 뭐 그런 걱정도 되게 많아요. 자기 어느 나이인지 뭐 어떻게 본지 뭐 항상 이쁘니까 내 눈에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결혼식 했으면 좋겠어요. 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갑자기 왜 이래? 응? 아, 샤워하고. 어? 얼굴이 이랬네. 어? 아까 뭐였어? 민성? 아, 진짜 다르다. 응?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오빠인데 지금? 일로 와. 예쁘다. 당신 예쁘다. 아. 왜? 나 너무 힘들어. 고마워. 이쁘게 만들어줘서. 응? 왜? 아니, 너무 예뻐서 더 안고 싶어. 나 맨날 여기 있잖아. 자기도 나 옆에 맨날 있어. 여보. 응? 수염을 맨날 기르다가 가끔 한번 밀어봐. 응. 어, 나 지금 썰렸어. 썰렸어. 오늘이야.